오늘은 외출을 안 했습니다. 뭐 일요일이라서 쉬는 건 아니고요. 내일 그단스크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도 할 것도 있고 또 서류 작업도 할 게 있어서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김치찌개를 해서 먹었고 점심은 원래 먹지 않으니까 간식으로 반미를 사러 왔습니다. 주문은 소고기로 된 반미 하나 하고 돼지고기로 된 반미 하나 주문했습니다. 바깥쪽에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도 또 노천 카페입니다. 여기는 주방이고 여기는 베트남 아가씨인지 베트남 아줌마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고양이가 있네요. 향신료, 그 다음에 오이랑 양파, 당근, 고수 이런 채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집에서 먹으니까 음료수는 너무 필요 없습니다. 아, I don't want to have this. No, this one. No, 네. 팍치인가요? 고수는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먹는데 수수깡 여사는 먹지 않으니까 같이 먹으려면은 안 넣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그마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오븐에 바게트빵을 굽습니다. 이건 소고기고요. 아, it is beef. Okay. 아, 이게 소고기네. 가위로 바게트빵을 잘라서 가운데를 벌리고. Why is this? 아, 버터. 아. 버터, 예. 아, 아, 아. 아, 이게 겨자를 넣네요. 소고기를 듬뿍 넣고. 칠리. 아, 칠리, yes. We like chili. A salt meat. 아, okay. Salt, yes. 이렇게 구워진 상태로 오븐에 다시 넣습니다. 아, 베이컨. 파스텔. Yes. 파스텔. 어. 칠리도? 예, 칠리. 예스. 봉투를 준비하고요. 이제 오븐에 꺼내서 채소 종류를 넣습니다. 네, yeah, no. What you are calling this one? 팍치? No, understand. It is. 네. Polygonal calendar. Oh, okay. 아, 봉투를 양쪽으로 넣네요. 양쪽으로 넣은 상태로 다시 오븐에 잠깐 넣고 오이 넣고 양파 넣고 당근 넣습니다. 양쪽으로 넣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 집의 평점은 아주 좋아요. 4.9점 거의 만점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어떤 제품인지. 아까 포크벨리가 베이컨이네요. 베이컨?
one? Yeah, you're right already. Thank you. Thank you.